아,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엄청이나 무덥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다 됐고요. 아, 이런 부분에 대추에다가 취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네 군데 해놓고요. 올해 늦가을 떼어내도 되고 내년 봄이나 내년 이맘때 아니면 내년 가을에 떼어내서 봄밭에 심으면 되겠습니다. 아, 부담 없이 하시고요. 아, 다른 수종도 같은 요령입니다. 지름이 0.5c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지름에 두세 배니까 1.5cm 정도 내려가서 또 환상박피를 해주면 됩니다. 네, 환상박피라고 하는 것은 둥글게 360도 가가지고 껍질을 벗겨내는 거를 환상박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서부터 360도 돌리면은 이 지름에 두세 배니까 약 요 정도 되겠어요. 요 정도를 또 돌려서 껍질을 까내면은 되는 겁니다. 네, 껍질을 벗겨내고 있어요. 자, 껍질을 벗겨냈고요. 여기 초록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 것들이 이렇게 긁으면 콜크질, 스펀지 같은 게 이렇게 일어나죠. 네, 형성층 남은 거를 깨끗하게 긁어냈습니다. 긁어냈고요. 여기다 이제 흙을 감싸줄 겁니다. 취목할 때 쓰는 흙을 이렇게 봉지 세 개에다 담았습니다. 세 군데 할 거고요. 이렇게 입자가 큰 코코피트를 오늘은 사용을 하고요. 원래 가장 좋은 거는 물 있기 수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수태가 없으면 이런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상토도 괜찮고, 정 없으면 그냥 밭흙 해도 되는 겁니다. 네, 흙을 이렇게 봉지를 돌려주고요. 갖다 붙일 곳을 이렇게 타게 해줍니다. 타게 해주고 붙여주면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넣고 감싸주겠습니다. 감싸가지고요. 집게로 일단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제 줄로 감아 줄 거예요. 네, 하나가 간단하게 끝났고요. 여기다가 검은 비닐을 쳐서 그 광을 막아주면 뿌리가 더 빨리 내릴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되는데 요거 제가 늦가을에 떼어낼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비닐봉지 까만 걸로 씌워 놓겠습니다. 비닐봉지나 테이핑 처리를 하면 되죠. 테이프로 감아줘도 됩니다. 검정 비닐로 감쌌고요. 그리고 테이핑 했습니다. 위에 몇 군데 좀 뚫어 놓고요. 이쪽으로도 빗물이 자동적으로 유입이 되게 조금 느슨하게 해 놨습니다. 물은 뭐 안 줘도 충분히 밝은 데고도 남을 습도를 유지할 거고요. 이렇게 가는 데다 했습니다만 아주 굵은 것도 취목은 100%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요거만큼은 제가 꼭 결과를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100% 그 뿌리가 내리는 건데 일반 분들은 또 그 결과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거는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두세 군데 요런 식으로 더해 놓겠습니다. 네, 요쪽 두 쪽은요, 요 테이프로 동여맸고요. 싸졌고, 한쪽은, 검은 비닐. 네, 이것으로 대추 취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